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고금리의 여파로 빠르게 침체될 거라는 연초의 관측과 다르게 경기 지표들이 호조를 띠면서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어떻게 미국은 이렇게 압도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네, 실제로 뭐 네. 마이너스 성장을 두 분기 했습니다. 네,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가에 궁금증이 생겨서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파고들려고 모셨습니다. 네. 과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땅 자체가요, 사실은 유럽인들이 발견을 했고 개발을 한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어깨를 견주다가 홀로 독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이러기 시작한 건가요? 네, 뭐 네. 기원을 찾으면 옛날로 되게 오래 가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런 독주가 시작된 건 1990년부터가 아닌가. 199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달러 기준 GDP? 왜 이걸 달러로 이제 저희가 환산하냐면 네. 나라마다 물가가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이러면 물가가 150% 200%씩 오르니까 거긴 GDP가 매년 명목으로는 두 배 세 배 그렇죠. 오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어떤 가격 변화 문제들을 감안해서 달러로 환산해서 199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을 측정을 해보면 네. 한 4.6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같은 기간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일본 같은 경우는 0.9%. 네. 그 네, 잃어버린 30년 안에 그 들어가 있는 그 기간이군요, 일본은. 그렇죠. 일본이 네. 이제 1989년 말에 이제 네. 그 니케이 지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본 경제 신문에서 만드는 지수인데 한국의 코스피 200 지수 같은 지수인데 그게 38,900엔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얼마냐면 3만 엔 깨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네. 했다라는 건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뭔가 경제 외형이 성장하지 못해서 기업의 매출액 성장에 기회들이 없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반면에 그러니까 미국은 한 4.6% 정도 홀로 네,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유럽 지표는 뭐 독일이 유럽의 병자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타이틀을 달 정도로 뭐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유럽은 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일단 유럽연합 출범부터가 일단 재앙이었죠. 그게 이제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또 거기도 이제 1999년 비슷하죠. 그죠? 네. 그 10년 상관 안에 유럽연합이 출현했는데 지금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네. 유럽과 미국 사이의 GDP의 격차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달러 환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환율이 개입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그렇게 이만큼 차이가 벌어졌다 직접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는데 32조 달러 대 21조 달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네. 과거 한 2012년 정도에는 두 지역 모두 다 16조 달러, 14조 달러 정도로 비슷했었는데 또 네. 인구도 비슷하잖아요. 네. 3억, 4억.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미국은 같은 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면서 부유해진 반면 뭐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2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2.5% 정도. 네. 그리고 이탈리아는 1.7. 그러니까 G7 국가에 들어가고 있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죄다 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요새 뭐 어떤 비유가 나오는 게 그 미국에 있는 주에 들어가면 프랑스 나라들이 다들 이제 뭐 유럽의 나라들이 전부 다 한 주의 GDP보다 못하다. 예를 들어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면 독일이랑 비교를 네. 해야 되는 거고 뉴욕주 같은 경우 프랑스랑 뭐 펜실베니아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GDP가 30조 달러, 20조 달러 후반 뭐 굉장히 전망이니까 한 30조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뭐 영국 같은 나라들의 GDP 규모가 저 정도밖에 안 되고 참고로 한국은 1.7조 달러, 1.8조 네. 달러니까 네. 이제 거의 지금 저희가 뭐 사실 이 정도 있는 나라들하고 보면 거의 붙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같은 기간에 유럽이 이제 죄송합니다 놀았다. 네, 성장하지 못했다. 정체됐다. 그래서 미국 네. GDP의 상위 9개지만 네. 합쳐도 유럽의 5대국을 넘고 또 영국 EU 탈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까지 빼면 이제 더 격차가 그렇네요. 벌어지겠죠. 네. 이런 일들을 보고 있으면 와 미국이 잘한다도 있지만 네. 경쟁하고 있던 유럽이나
일본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저런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게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뭔가가 뭘까요? 일단 최근에 발간된 이코노미스트, 그 이제 세계적인 경제지죠. 영국에서 발간되는 이코노미스트가 자기 나라 뼈를 때리더라고요. 네. 뭐냐면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가장 큰 거는 뭐 당연한 문제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EU를 만들었는데 유럽 연합을 만들긴 했는데 그 나라 내에서 이제 경제를 다 통합시키고 뭐 어떻게 보면 거대 시장을 창출해서 잘 살아보자라고 했었는데 네. 유럽 재정 위기가 2009년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2012년 이탈리아까지 터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에 환자가 너무 많잖아요. 뭐 경제가 그래도 좀 회복된 지역들은 아일랜드라든가 스페인 같은 나라는 그래도 경제 좀 회복됐지만 지금 그리스나 이탈리아에 대한 경제 사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좀 쉽지 않고 거기다가 네. 또 영국도 나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내에서의 어떤 통합을 통해서 발전을 시켜보겠다라는 그런 꿈들이 좀 사라진 데다가 또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통합시장이 깨지면서 이 뭐 어떻게 볼까요?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랄까 효율성들 이런 것들이 미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들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생산성의 향상 특히 정보통신혁명에 미국에 비해서 유럽 국가들이 좀 따라간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니콘 기업 저도 이제 스타트업 대표지만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한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서 투자를 받은 회사들을 유니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뭐 이제 소프트뱅크가 막 투자해서 네. 지금 미국가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이 장외에서 유니콘이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의 숫자들에서 보면 뭐 미국이 다른 모든 유럽 국가, 일본에 있는 유니콘을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의 유니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기업들의 어떤 혁신 성장이나 경쟁, 치열한 네. 경쟁 또는 창업의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소멸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유럽은 침체되고 미국 쪽엔 시장도 통합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주로 분리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국가 동일한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냐면 미국은 예를 들어서 오레건주에서 한번 성공을 하면 그 기업은 나머지 50개 주를 계속 같은 말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른 50개 주로 계속 확산해가면서 네. 끝없는 성장을 할 수 네.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성장을 해서 유명해지면 그게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같은 네. 그러면 전세계가 다 그걸 쓰게 된다. 인스타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고요. 이제 물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바이트댄스, 이제 틱톡 같은 중국의 서비스들도 물론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이런 유니콘들의 숫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200개 그러니까 1조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장외 기업이 1200개인데 네. 프랑스 26개, 독일 30개, 영국 50개. 예, 참고로 한국이 이제 얼마 안 신가 한 20개 가까이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아까 우리 GDP 규모에서는 독일이 뭐 4조 달러, 5조 달러 그러는데 우리 1.7조 달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유니콘 기업들이 많아야 세 배, 네 배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두 배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네. 뭔가 사회가 침체돼 있고 침체돼 있고 우리 당장 뭐 유럽 여행 가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전화기 잘 안 터집니까? 네. 와이파이 잘 안 터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하철에서도 동영상 보고 있는 나라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 파리에 지하철 타면 끊기는 구간들이 종종 있죠. 네. 그러니까 전화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강제로 책을 읽게 되는 아니 또 신문을 보는 사람이 강제로 가게 되는 네. 그런 네, 분위기가 된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미국에 유럽인들이 와서 농사 문화도 전파를 하고 거기서 그렇죠. 네, 그 땅을 이렇게 확장하고 어떻게 보면 원주민한테 그 병을 옮겨가지고 원주민도 싹 이제 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 땅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한 건 유럽인들이지만 오히려 혁신적인 분야에서는 지금의 미국인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치고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유럽이 못한 것 말고도 미국이 아주 잘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민. 네. 이민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까 제가 미국 경제를 칭송했는데 사실은 속내를 이렇게 따져보면 네. 그러니까 생산활동 인구 우리 15세에서 64세 저 아직 64세 안 됐으니까 네. 우리 생산활동 인구들이 경제 내에 많이 늘어나야 그 나라가 성장해요. 왜냐하면 일자리도 가지는 데다가 결혼, 출산, 육아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사회 진출까지를 하기 때문에 네.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들이 경제 성장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미국은 거대한 이민을 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음에 당선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 일단은 지금 뭐 연 200만, 300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이민들을 받아들일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젊고 유능한 농자들이 유입됐고 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대부분이 이민자들의 자녀인 경우가 되거나 네. 많거나 이민자인 경우가 많아요. 네. 당장 스티브 잡스부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또 지금 뭐 참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남아공 출신. 그러니까 뭐 리사수의 AMD 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구글을 세웠던 친구들도 전부 다 러시아계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와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이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면서부터 창업의 열기를 만들어내고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벽들을 계속 부숴나가는 그러면서 물론 이제 반독점의 대상이 될 네. 정도로 성장하긴 했습니다. 일단 거대한 시장과 이 또 이민 온 사람들을 가려봤잖아요. 예, H1B 비자라고 네. 들어보셨죠? 네. 예, 그래서 전문직 또는 저명인사 비자들이 있습니다. 이 저명인사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창업을 하거나 나라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그 1인당 생산성 뭐 또는 1인당 경제의 성장률 이런 것만 따지면 사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원체 인구가 느니까 경제 전체의 성장률은 늘어나는 것처럼 네.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그 문을 연 게, 이민의 문을 연 것이 혁신의 시발점이 됐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 미국이 성장하는 아주 탄탄한 밑거름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가물치들이 들어온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때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시작해서 지금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메리칸 올리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거는 네. 조금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경제 보탬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 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정책이죠, 이거. 네, 왜요? 왜 싫어하나요? 그러니까 시장을 닫고 그리고 효율을 쫓기보다는 누가 우리랑 친하냐를 한다라는 네. 건 결국 비용을 올리죠. 결국 자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를 높이는 그런 요인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이번에 미국 GDP 4.9가 나왔는데 네. 3분기요. 예, 네. 4.9% 경제 성장이라는 것도 뭐 놀랍지만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뭐 소비도 좋고 투자도 회복되더라고요. 특히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게 보이는데 네. 건설 경기가 왜 살아나냐 하면 삼성전자, TSMC, IRA법. 예, 네. IRA법이나 또는 칩 액트 등을 통해가지고 중국 기업들 또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을 쓴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보이콧 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자기랑 우리랑 친한 회사 또 우리의 나라에 투자한 회사들만 여기서 장사할 수 있어라는 게 가두리를 친 법을 네. 만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의 남부랑 동남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세 가지 이유죠. 첫 번째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셰일 오일 생산으로 인해서 풍부한 에너지. 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은 모두 많은 전기를 쓰는 회사들이니까 에너지가 풍부한 곳으로 가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면 거기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조가 없습니다. 네. 썬벨트 혹은 레드넥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은 당연히 노조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자동차 3사의 파업 보셨죠? 네. 네, 거기서 테슬라만 뭐 이익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테슬라가 공장이 있는 지역들, 피에몬트를 비롯한 이런 지역들은 노조가 없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값에 땅을 확보할 수 있고 미국 시장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전통의 주택 가격의 상승 지역이었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집값은 그냥 그런데 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폭등. 그래서 지금 전국 집값, 그러니까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 역사상 최고치. 이 금리에 네. 지금 모기지 대출 금리가 7.7인데요. 되게 물음표가 찍히는, 그러니까 상식하고 여태까지의 그 경제 상식하고 좀 어긋난다고 해야 예, 되나요? 그렇죠. 저희들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요새 힘들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설명이 경제 안 나쁜 정책을 쓰고 있는데 네. 당장은 좋으니까 네. 아 너네는 저기 현실을 몰라 소리를 듣게 된. 저 같은 이제 특히 학교에 있지 않고 저는 현업의 금융시장에서 네. 일을 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이민도 있을 거고 그런 이 IRA 법 등을 통한 미국 내 공격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들이 네. 늘어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인당 성장률 면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국가나 큰 차이 없는데 인구가 절대적인 인구가 느는 데다가 네. 그 인구 대부분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럽 국가는 전부 다 65세 이상 노인이 장수하셔서 인구가 느는 면이 있다면 미국은 젊은 인구들 특히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죠. 네. 그리고 이민자들 중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높은 계층이 어디냐면 히스패닉계들이. 그래서 전체 출산율을 살펴보면 미국의 백인 여성이나 아시아계 여성들은 사실 한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히스패닉계 여성들 같은 경우는 3명 이상의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2050년에서 40년이 되면 이제 미국에서 첫 번째 에스닉, 그러니까 민족 집단으로 히스패닉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히스패닉계들의 어마어마한 공급 속에서 이렇게 임금은 또 그렇게 잘 못 네. 오르고 그러면서 높은 소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들은 H1B 비자로 들어오고 데려오고 예,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력은 또 아주 고소득의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네. 뛰어난 인재들은 또 그래서 미국에서 인도계가 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네. 기업들 대부분의 CEO가 뭐 순차이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네. 맞죠. 순차이가 구글인가요? 아무튼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네.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CEO들 중에 인도계가 그렇게 많죠. 인텔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 인구 성장의 착시는 맞는데 이거 뭐 양쪽에서 다 노동력들이 공급되는 복받은 나라다. 어떻게 보면 일단은 땅 자체도 축복받았잖아요. 자원이 네, 석유 그 생산량 1위고 뭐 파멸 리튬이 나오고 이렇게 땅 자체도 축복받은 데다가 정책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인구도 지금 늘어났고 맞습니다. 거기에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직접 네, 투자가 일어나면서 이게 경제를 일단은 부흥시키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인들 개개인이 과연 행복하게 잘 사는가에 대한 물음표는 있다. 예, 거기 네. 뭐 그 빈부격차가 선진국 중에 제일 큰 나라니까요. 지니 계수가 0.4인가 네. 그런데 뭐 엄청나게 낮은 레벨이고요. 이렇게 빈부격차가 큰 이유는 이제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스타트업들 그리고 주식시장, 자산시장의 네. 발전으로 인해서 성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상위 0.1%, 0.01%의 소득은 상장 차익, 창업자 수익을 얻으니까 어마어마한 반면에 이제 반대편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민자들의 유입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에 노출되는 거대한 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분들의 예, 저임금 경쟁이 치열하죠. 예, 치열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성의 기대 수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예, 한국 그렇게 같은 잘 사는데도 예, 한국 같은 경우 한 80살 네. 남자 기준 80살 지금 태어난 네. 아이들이 한 80살 전후 되는데 미국은 지금 곧 70대가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상당히 예, 네. 예, 펜타닐 때문입니다. 네. 예, 약물, 예, 약물 중독에 따른 절망사라고. 아무래도 빈부격차가 크다 보면 그 빈에 해당하는 그 계층에서 가난한 계층에서 마약을 또 접할 가능성이 그렇죠. 커지니까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미국이 지금 정보통신혁명, AI 혁명을 네. 주도하는데 이런 정보통신혁명이나 AI 혁명이라는 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고학력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대학 진학률 통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여성이 6, 남성이 4예요. 네. 여대생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여대생이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서부터 교육 경쟁에서 처졌던 미국의 백인 남성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잡고 뭐 예를 들어서 힐빌리 노래 같은 그런 책을 쓴 것처럼 직업 군인의 길을 가서 대학 교육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멘탈이 튼튼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남에게 원인을 돌리는 문화도 생기고 그게 이제 총기 난사. 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벌어지는 거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사회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고 그래서 중위 임금 또는 중위 자산은 중위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으면 50등의 네. 자산. 한국보다 적을 때도 있었어요. 요새 환율이 네. 올라서 이제 다시 미국이 우리보다 네. 조금 많은데 그렇다고, 환율이 낮았을 네. 때는 한국 사람의 1인당 성인 1인당 자산보다 미국이 적은 적도 있었어요. 10만 불이 안 되더라고요. 경제적인 여러 측면에서 사실은 그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그렇게 센데도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게 그냥 뛰어들면 돈을 버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봐도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자신을 억제하는 어떤 네. 제도들 퇴직연금 같은 제도를 써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직장을 잡았을 때 네, 또는 주변에 네.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네. 사람의 네트워크 속에서 가능한데 이제 교육 격차가 임금 격차 그리고 심지어 기대 수명의 격차로 그래서 대졸자와 대졸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기대 수명 격차가 10살 이상 벌어져요. 예, 우리나라도 뭐 많이 벌어졌지만 우리는 좁혀지는 네, 나라라면 네. 미국은 이게 벌어지는 네, 나라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을 주변으로 해서 사망 확률이 이렇게 퍼지는. 그런데 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어려운 그 시절에 미국이 그 돈을 많이,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내서 돈을 사람들한테 많이 풀어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앞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쟁여둬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안 쓰는데 소비가 굉장히 늘고 있단 지표가 나온단 말이죠. 예, 미국 네. 소매 판매 지표 보면 네. 호황입니다. 네,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일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예, 계좌에 3,000불 없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된다라는 통계를 예전에 본 적이 네.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네. 400, 500만 원도 안 되는 저축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전체 인구에서 3분의 1에서 그 절반 사이였는데요. 네.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만큼 이제 욜로 분위기가 있고요. 또 경제가 계속 장기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임금도 오를 거고 뭐 좋아질 거야의 네. 그런 기대들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예, 거군요. 거기다 이제 또 하나는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밈 주식 열풍 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게임스탑. 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도박적 투자들을 한국도 많이 하지만 미국도 젊은 세대들은 특히 그 로빈후드 앱 같은 거 깔아서 네. 예, 그래서 월가의 부자들을 혼내주자 뭐 이러면서 네. 적자 나는 기업들 또는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기업을 사들여서 자기들이 세력을 읽어서 마치 작전 세력처럼 움직이는 걸 본 적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투자들을 하면서 기분은 참 좋아지겠지만 사실 그 운동 주도했던 사람들은 미리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 또 실패도 하고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될 것처럼 기대를 했다가 투자에 실패도 하고 그러면 네. 결국 이제 나눠준 돈들을 쓰는 네. 예, 그리고 뭐 요새 미국의 유명 가수 있지 않습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라고요. 네. 저도 사실 가고 싶은데 그 사람 그 공연 보면 티켓값이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월세 살면서 그 비싼 월세 내면서 네. 저축도 없는 사람들이 네. 사실 나 이건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그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렇게 인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 이게 SNS의 폐해도 엄청 크구나. 여러 이제 사회적 예. 현상들이 뭉쳐 그쵸. 있다. 그리고 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따라가죠. 모방 심리, 뭐 거울 뉴런, 뭐 다 좋은데요. 아무튼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했던 피어 그룹 프레셔라고 부르는 이제 동종 집단의 압박. 그러니까 내가 친하게 지내고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의 삶과 소비를 모방하려는 심리. 그리고 또 마케터들이 그걸 잘 활용하잖아요. 활용하죠. 네. 네.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많이 하고요. 네. 왜 저한테는 광고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간에 그런 참고하시는 예, 걸로. 예, 사례 좀 빼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어떠한 나라를 볼 때 질적인 성장 측면에서도 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GDP라는 사실은 양적인 성장에 맞춘 지표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하잖아요. 이거 질적인 것도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아유, 참 어려워요. 그 지표가. 네. 이제 설명이 약간 필요한데 일단 잠재 GDP라는 것 중에서도 근데 잠재 GDP만으로는 실제를 설명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유튜브를 5분짜리를 하나 촬영하는데 예전에는 그 5분짜리 하나를 편집하고 촬영해서 가공하는데 8시간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하라 그러면 한 2시간 안에 끝낼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생산성은 4배 향상된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8시간에 4표를 만드시죠. 네. 그리고 퀄리티도 좋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든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던 걸 잘 활용을 못하던 걸 활용하게 되든가, 되든가. 네. 아니면 노하우가 생기든가 네. 아니면 고수들한테 달려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만들든가 하는 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네. 통해 네. 이게 협업, 기술의 전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어떤 인적 자원 수준의 향상 등을 통해 아무런 어떤 지출 없이도 향상되는 게
경제의 성장을 좌우하는 거고 네. 그게 미국은 이민자가 해준다 그랬죠. 네. 뛰어난 과학기술 인력들이 와서 경쟁하면서 망한 데도 많이 나오지만 성공한 데들이 시장을 장악하며 시장의 수요 매출을 네. 일으키면서 성장해 나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잠재 성장률의 가장 핵심 요인은 생산성. 생산성 측면에서 지난 30년간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특히 22년에 반도체 불황 속에서 네. 사실 미국의 생산성도 박살났는데 한국도 우리도, 박살났어요. 네. 그래서 걱정이죠. 이런 생산성들의 향상이야말로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왜냐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8시간에 4편 편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외주를 따서 저희 매출이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제가 더 많은 임팩트 있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광고 수입을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생산성이 향상될 때에는 당연히 이 일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나의 생산성을 더욱 제고시키고 싶은 이런 선순환이 벌어지는데 네. 안타깝게도 작년에 우리가 이제 1996년 외환위기 직전에 있었던 반도체 불황 이후에 가장 심각한 반도체 불황을 겪으면서 네. 작년 수출 박살났고 기업들 적자났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생산성 물건이 팔려야 생산성도 오르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위축됐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예, 잃어버린 30년, 20년을 보내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 꼴이 날 수도 네.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지표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죠. 네. 첫 번째 투자. 네. 이거는 투자죠. 돈을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연구개발 관련돼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의 R&D 예산이 엄청나게 감축됐죠. 네. 두 번째 교육 투자.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초중고 쪽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서 전자칠판부터 거대한 사이즈의 텔레비전 그리고 더 나가서 학생들에게 노트북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학들은 망해가고 있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학령 인구가 계속 주는데 대학은 망하고 밑에 초중고에만 엘리베이터 놓고 새로운 신축 사업 그 교사를 짓는 것들이 그게 정말 올바른 일인가를 생각하면 이런 적절한 자원의 배분을 통해 대학의 연구 기반의 대학들을 육성하고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벌어진다면 네.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신데렐라 같은 나라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좀 묻어있긴 하지만 네. 화려하죠. 네, 너무 워낙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이 신데렐라는 그냥 이 아름다움에서 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깊이 있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가려면 투자와 교육 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